안녕하세요. 정기 원장입니다. 식도와 위의 침범한 전신경화증으로 치열하게 치료하고 계신 남성 환자분의 하루하루의 기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2024년 9월 22일 추석 명절 때의 기록입니다. 명절 음식을 좀 드신 거를 볼 수가 있죠. 그런데 지금 증상은 가볍지는 않습니다. 위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. 어떻게든 참고 한약을 복용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한약을 다시 중단해야 되나 고민이 될 정도로 고통이 심한 상태이다. 위통증이 지금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요. 한약을 복용했을 때 한약이 전신경화증이 침범된 위와 식도에 자극을 주었을 때 통증이 심해지고, 저녁에 한약을 복용했을 때 3시간이 지나면 한약의 반응으로 괄약근이 부어오르면서, 전신경화증 침범된 부위에서 괄약근이 부어오르면서 막힌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위통증은 아직 없지만 저녁을 먹으면 다시 시작될 듯합니다.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.